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유진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앞으로 지나간 오늘 날짜의 뉴스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 정보를 보시고 또 약간 미래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그렇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12월 15일의 역사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겨울이 되면 들리는 이 소리 많이 익숙하시죠? 매년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울리는 이웃사랑과 나눔의 상징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인데요. 구세군 자선냄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1928년 12월 15일. 당시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스웨덴 선교사 조지 푸바이 사관이 한성 도심에서 나무막대 지지대에 가마솥을 매달고 종을 울리기 시작한 건데요. 구세군 운영 자금과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저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영어로 해주세요. 있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 근데 저때 당시에 저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맞아요. 세모의 인파가 붐비는 도심의 거리에는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해 이웃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쇄됐던 1943년을 제외하고는 1928년 이후로 매년 12월이 되면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종소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근데 역대 개인 최고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 총액이 아니고 개인 최대 금액? 네, 개인으로는. 글쎄요, 뭐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아니요, 더 많았어요. 2011년에 서울 명동에서 한 60대 남자가 놀라지 마세요. 1억 1천만 원짜리 수표를 내서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성금을 1억 1천만 원을 하셨다고요? 네, 개인으로. 그런데 이날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구세군 자선냄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비밀번호 486의 원조, 숫자로 사랑을 고백했던 90년대 인싸템, 휴대폰의 조상격인 삐삐가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12월 15일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서울 지역 한정으로 가입자 또한 정부기관이나 언론 종사자 등 특수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86년 전화번호 표시가 가능한 액정이 생기고 이후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서로 비밀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연락할 수 있는 호출기는 젊은이들 사이에 독특한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1, 2, 9 이렇게 메시지가 찍히면 뭔지 아세요? 1, 2, 9? 1, 2, 9? 1이 있다? 1이 있다? 뭐죠? 아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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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겁니다. 뭐죠? 이해 안 돼요? 네. 아, Z세대는 역시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예, 아이고를 보고 메시지를 본다고요? 1, 2, 9 딱 하면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친구 지금 안타깝구나. 전화 빨리 해줘야겠다. 아, 빨리. 어, 약간 이런 거죠. 아, 그런 식이구나. 아니면 2828은 뭔지 아세요? 2828이면 8282? 빨리빨리 전화달라? 아, 그럼 8282를 하죠. 그러면은 천천히 전화달라? 거꾸로니까? 아, 거꾸로니까? 네. 빨리가 아니고 천천히? 네. 어우, 굉장히 또 Z세대 네. 같은. 예, 그런, 좀 아이디어네요. 네. 자, 그게 아니고, 2828, 2828, 2828, 2828, 2828, 2828, 2828. 화났다는 뜻입니다. 화났어! 나 화났어! 야! 허허! 이런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예. 아니, 근데 당시에는 좀 이렇게 어이없게도 많이 했어요. 예. 아니. 2848 하면 2848. 너 뭐 2848 해보자는 거야? 뭐 이런 거고. 아, 그렇게. 예. 아, 진짜 숫자로 그렇게 다양한 메시지. 아, 그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연말을 맞아 크게 북적거리는 서울 명동거리입니다.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를 가진 사람을 찾아봤지만 뜻밖에도 쉽지 않습니다. 아, 있었는데 해제했어요. 없나요? 아니,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네, 아니, 있었어요. 그런데 끊었어요. 1997년엔 가입자가 1,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삐삐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위축돼 현재는 거의 자취를 찾기 힘들게 됐습니다. 한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 후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 전쟁의 끝을 예고했는데요.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결정. 그렇게 시행된 작전이 바로 12월 15일부터 시작된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해상 철수하여 부산, 마산, 울산 지역의 부대를 집결시켜라. 맥아더 장군의 명령하에 10만 5천여 명의 병력, 1만 7천 대의 차량, 35만 톤의 군수물자와 탱크, 그리고 20만여 명의 피난민까지. 인산인해를 이룬 흥남은 철수를 위한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는데요. 정말 뭐 사람으로 엄청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나갈 사람은 많고 배는 좀 한정돼 있고. 그러나 철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인. 이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한국군은 미군을 설득해 마침내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을 최대한 철수시키기로 하는데요. 감동이네요. 이 작전에 동원된 선박은 총 193척, 그리고 메러디스 빅토리호. 그런데 배에 실려있던 군수물자 25만 톤을 버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워 16시간의 탑승 끝에 출항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유류 공급을 위해서 왔던 배였다고 해요.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거제도 장승포항에는 14,000여 명이 도착했는데요.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로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저 배 안에서 새 생명도 5명이나 더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14,000명이 아니고 14,005명이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영상실록 오늘 N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기록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